가짜뉴스와 남탓은 이분의 고질병 같아요. 뜬금없이 여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끌어들입니까? 그쪽에서 외압이 들어와서 할 수 없이 했다는데 외압이 없었어요. 이분은 뭐든지 남탓이고 그 거짓말을 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듣는 분입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사이다라 그랬는데 김은 다 빠지고 이제 막 목에 퍽퍽 걸리는 고구마가 된 것 같은데 뭐 돈봉투, 코인, 뭐 대의원제 폐지 모든 현안에 대해서 논란인데 입장도 없고 오로지 입 닫고 계십니다. 예. 뭐 역시 자기 이 사법 리스크 이것 때문일까요? 입을 닫고 계시면 괜찮은데요. 가짜뉴스와 남탓은 이분의 고질병 같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뭐 17일에 소환되죠. 네. 그렇죠. 네, 내일이죠. 그런데 그 내일 소환되는데 그 백현동 아파트 지은 길이 네. 있지 않습니까? 학구식품연구원 네. 그 자리를 4단계나 용도를 그렇죠. 상향해서 팍 올려서 그 용도 변경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네, 그 뭐 그쪽에서 외압이 들어와서 할 수 없이 했다는데 네. 외압이 없었어요. 아니 이분 말도 안 되는 게 그때 당시 국토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용도 변경은 성남시에서 적위 판단해라. 그렇죠. 적위 판단하라는 뜻이 알아서 적절하게 판단하라라고 분명히 공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외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1년도 국정감사에서 이거 허위 발언하고 허위 사실 공포한 거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작년 9월에 지금 기소되어 있어요. 선거법 위반은 유죄 판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그 다 토해내야 됩니다. 대선 자금 다 토해내야 됩니다. 네, 네. 이분 네.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니, 뜬금없이 여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끌어들입니까? 아니, 근데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을 듣는 분이세요? 네. 아, 그렇죠.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청와대에 계실 때, 그때 이제 적폐 수사할 때, 나오자, 박근혜 씨! 이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구속 수사해야 된다. 나오자마자 수갑 채워라. 네. 구속 수사해라.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때 외압이 있었으면요. 아마 네. 바로 폭로했을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하도 이래서 정말 이분 그 여배우랑 연애한 것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나? 아니 도대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듣는 분입니까? 네. 형수한테 욕할 때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셨나? 아니 모든 이분이 게 남탓인가요? 이분은 뭐든지 남탓이고 네. 그 거짓말을 하세요. 아니 본인이 그때 공문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적이 판단하라. 그러니까요. 라고는 공문까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끌어들여요? 네, 새만금도 박근혜 탓. 네. 아니 백현동도 박근혜 탓. 전부 다 박근혜 탓이지 않습니까? 아, 모든 정말. 게 편리하죠. 그렇게 하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그러면서 네. 지금 민주당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전 정권 탓증 그만해라 윤 대통령한테. 네. 아니 근데 여기는 아예 건너뛰어서 박근혜 네. 전 대통령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나는 그 로비스트랑 김인섭이라는 사람하고 연락이 끊겨서 자기는 뭐 거의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했는데 네. 실제 검찰 조사에서 보면 이 로비스트인 김인섭이란 분하고 아주 밀착돼서 굉장히 자주 만나고 움직이는 그런 정황이 나왔다고 네, 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현동 사업자인 아시아 디벨로퍼 네. 정바울 대표는 아예 그 김인섭 씨에게 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200억을 줬는데 그 절반은 이재명과 정진상 몫이다. 네. 라고 증언까지 했어요. 증언까지 법정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성남시 원료선거본부장 했었던 그 김인섭 씨. 네. 이 사람은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네. 네. 증인들이 다 구속되어 네. 있고 이런 상황에 증언도 있고 네. 그래도 그냥 끝까지 그러니까 그분하고 나는 모른다 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분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저는 다 몰라요. 어저께 저도 이제 그 상가에 갔었는데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알아보시나? 아, 알아보시더라고요. 모르는 분은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또 불리하면 또 이제 또 모른다고 하겠죠. 네. 이분은 그냥 내 안면 인식 장애만 네. 이분이 이제 편리할 때마다 인식 장애가 일어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본인이 편리하시면 또 말을 다 바꾸시는 네. 거. 저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이제 마침 이제 그 구속되어 있으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네.
이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고 네. 다 모른다고 하고 네. 그리고 사실 보세요. 이화영 평화부지사이면 자기 최측근 부하 직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박범계 의원 등등을 다 보내서 수원 지금 앞에서 네. 그 시위하도록 하고 네, 지금 검찰에 하고.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화영 그 전 평화부지사의 부인도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글쎄요 남편한테 그,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막 누가 남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네가 다 떠안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네가 마피아 조직 죽어라, 같아요. 네가 떠안고 죽어라. 이건 네. 마피아 조직 같아요. 근데 그 마피아 대부의 영화에 보면 네. 그런 거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 핵심적인 증인을 그렇죠. 없애죠. 없애는 제거하죠. 그 네. 영화 기억나시죠? 네. 대구에서. 저는 그래서 이화영 전 지사 그 평화부지사에 대한 그 감시라고 네. 할까 보호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예. 변호인들도 이화영 전 지사 편이 부지사 편이 아니라 이재명 편인 것 같아요. 다 그렇죠. 다 네. 지금 그것도 변호사도 갑자기 바꾸지 않았습니까? 막 바꾸고 뭐. 네. 네. 그리고 검찰하고 싸우고. 네. 도대체 그러니까는 그냥 네가 다 떠안고 죽어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책임 있는 분이.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이 떠안아야지 될 것을 모른다. 뭐 다 측근들 뭐, 탓이고. 다 측근 탓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탓이고 네. 어떻게 이런 인성이 있을 수 있는지 대장동도 다 윤석열 게이트고 그러고요. 뭐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허가권이 있었습니까 그때? 허가권은 본인이 갖고 있었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자 이제 검찰이 또 백현동 갖고도 네. 이 구속영장을 영장을 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데 네. 정말 영장을 치면 이제 임시국회든 아니면 그 9월 정기국회든 날라올 텐데. 네. 민주당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뭐 글쎄 이번에도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네. 같고 네. 그럼 이제 영장 실제 심사를 받으러 가겠죠. 근데 이제 본인 지금 말씀으로는 다 무죄이기 때문에 영장 실제 심사가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미 확보된 증거가 너무 많고 네. 이것을 보세요. 이화영 그때 그 쌍방울 대북 송금도 보면 증거인멸이지 않습니까? 다 네.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거죠. 뭐 박범계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 통해서 뭐 수원지검에 사람 보내서 아니 전직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앞에 앉아서 시위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네. 어떻게 저당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저렇게 뻔뻔스러울지 네. 모르겠고 더더군다나 백현동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핵심 증인이 구속되어 있고 증언들이 다 나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핑계를 대면 이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혁신이 안을 기를 쓰고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예. 개딸들 갖고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원래대로라면 내년에 그 당대표 뽑아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네. 특별사면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코스프레 했다. 윤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이 특별 사면을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지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도둑놈 잡으려고 신고했더니 도둑놈이 신고자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한다. 후한 무치다. 이렇게 네. 강하게 응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십니까? 이분은 문재인 정부 때 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라고 이미 네. 지정된 분이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공익신고자라는 것은 신분에 달라질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35개를 공익신고했습니다. 그 중에 5개를 갖고 허위사실, 그 공직, 그 비밀을 누설했다고 해서 이제 법원, 그 검찰에서 기소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4개가 뭐 유죄 판결 나왔다고 해요. 자, 35개 중에 30개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뭐 조국도 그 중에 다 포함이 되고 다 지금 유죄 판결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지금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분이 없었다면 그 자녀 그 입시 비리는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공익 그 신고자에 대한 그 법원의 그 판결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공익신고라는 것은 문제가 없고. 네. 자, 보십시오. 이분이 기소되고 1년 만에 지금 다 대법원까지 확정이 다 돼서 구청장 바지를 쪘습니다. 그렇죠.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조국은 기소돼서 재판까지 가는데 3년 그렇죠. 걸려갔고요.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울산 재판은요? 아직 네. 1심도 안 났어요. 그 울산의 황운하 그 청와대 하명한 그 부정선거 네. 의혹은요. 지금 1심 판결도 안 나오고 아직까지도 지금 3~4년째 끌고 있어요. 말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조국 그 재판은요. 당시에 담당 판사가요. 공판 기일 잡혀놓고요. 네. 그 휴가가 버렸어요. 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윤미향, 네. 윤미향 그 의원 사건도 3년 걸렸죠. 네. 그래서 1심 나오는데 3년 걸렸어요.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나와도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다 달고 하는 거예요. 보장하지 않습니까? 네.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네. 아니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그 약식 기소된 것을 판사가 정식 재판으로 그러니까요. 옮겨서 아니 6개월 실형을 고인에 대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렇게 실형이 나온 적이 네. 없습니다. 네. 이게 사법부가 무너진 거죠. 네. 김명수 사법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한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지금 그 김명수 사법부의 그 비리와 그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오늘 밤새서 얘기해요. 그렇죠. 그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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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건희 여사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엄청 제기하더니 지금 잠잠해졌어요. 네. 아마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할 게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더 이상 국민들한테 안 먹혀서 그런지 왜 이렇게 제가요. 진짜 그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양평 고속도로 너무 가짜 뉴스가 많아서 자, 취득 시기가 언제냐? 15살 때 여사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상속받았습니다. 네. 그 형제자매 넷하고 어머니하고 해서 5분의 1을 상속받았어요. 아, 네. 15살에 그때 상속 공직 그 대통령 그 배우자가 됐으니까 재산 신고를 했죠. 그 땅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상속받은 땅의 크기가 네. 1372평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거를 축구장 3배 또는 5배 크기래요. 아, 그렇게 안 되잖아요. 1372. 축구장 한 그 축구장이 2200평이에요. 아. 그런데 이것은 1372평. 네. 축구장 60% 만들어요. 한 개 못 만들어요. 네. 그런데 언론은 다 세 개, 다섯 개만 이렇게 부풀려요. 네. 왜냐면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이게 네, 말이 됩니까? 아. 형제 거가 내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지목 변경이 언제 되냐. 지목 변경이요. 그 중에 일부가 지목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 30살 때 미혼 시절에 지목 변경을 했어요. 네. 그런데 선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목 변경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전체 82.2%는 여전히 임야예요. 그리고 창고가 10.4%, 대지가 2.9%, 도로가 4.4%입니다. 네. 그러니까 2.9%가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된 거예요. 서른 네. 살 미혼 시절에 네. 39평. 아, 39평 지목 변경을 된 것을 갖고 네. 한준호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52배 땅값이 올랐다. 네. 그러니까 15살 때 상속받았을 때보다 요 땅, 이 땅이 뭐냐면 병산리 1-21번지의 진실입니다. 1-21번지. 불과 39평을 갖고 52배 튕겨먹었다. 네. 아니, 15살 때 상속받아갔고요. 네. 30살, 만 30살에
지목 변경을 2.9%를 한 것입니다. 39평. 네. 근데 거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왜 지목 변경을 했냐? 이 산소 그 선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그 산지기들이 머물 장소 또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갖고 지금 52배를 튕겨 먹었다니까 제목은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52배 땅값 올랐다. 아니 그럼 나머지 82.2%의 임야는 왜 따지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임야인데 그리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총 그 지금 그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의해서 재산 신고된 땅값이 얼마냐? 네. 2억 9,568만 8,26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3억이 조금 못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그 갈림목, 인터체인지인 나들목도 아니고 갈림목, JCT가 생기면 수백 배를 튕겨 먹는데요. 아니, 3억도 못 되는 땅을 갈림목이 생기는데 네. 갈림목이 생기면 진출입로가 없고 없죠. 그 위에 그 20m 높이에 그 교각들이 생기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땅값이 떨어져요. 땅값이 떨어져요. 그럼 맹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맹지가 되는 땅을 아니 2억짜리 땅을 3억이 못 되는 땅을 어떻게 수백 배를 거기다 뭐 아파트를 지으면 수백 배 됐는데 무슨 아파트를 지어요? 거기 아무것도 네. 없는데 산에다가 아무것도 없고 그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 상선 보호구역이라 아무것도 네.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원래는 예타안을 포함해서 세 개를 갖고 공청회를 하기로 한 거 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문제 삼아서 지금 이게 커진 거예요. 근데 원래 공청회도 못했어요. 그쪽으로 오길 원해요. 네, 왜냐하면 양평으로 글로 가야지 양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안 그러면 양평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것은 뭐 양평 군민이 아니라 서울 시민을 위한 도로다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뭐 일간지. 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정말 그 기사를 보고 놀란 게요. 여사의 땅이 전국의 축구장 12배 크기다. 그 기사가 크게 나왔어요. 네. 사람들이 축구장 3배, 5배, 축구장 12배 하니까 저는 어마어마한 부동산. 네, 이분이 규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네.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기사를 보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그 여사 어머니의 형제, 네. 자매들, 그리고 그 여사 형제 자매들의 조카, 조카의 아. 배우자 땅까지 전부 다 합친 거더라고요. 아, 집안의 땅이다? 집안 전부 다 땅. 예. 제가요. 네. 그러면서 거기다 심상전 의원 등등이 또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땅 전부 다 백지 신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려면요. 국회의원들 전부 다요. 조카 땅까지 다 백지 신탁해야 돼요. 자기 집안 다 하면 네. 뭐. 네. 네. 저는요. 네. 저희 조카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짜뉴스를 합니까? 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예. 여사가 소유한 땅은 1372평이고요. 네. 그중에 대지로 변경된 것은 39평입니다. 네. 이것을 무슨 52배를 튕겨 먹었다라고 네. 이 한준홍은 거짓말, 네. 이재명 네. 대표의 거짓말 이런 네. 거 좀 그만하시죠. 네, 그러니까요. 해도 해도 너무하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렇게 하면요. 이재명 대표, 한준홍 의원, 이해찬 전 대표도 가짜뉴스 했던데 이분들도 조카의 사전에 팔촌까지 다 백지신탁하시죠. 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어린아이들까지 앞세워가지고 뭐 후쿠시마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거 싫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가던데 아이들까지 정말 광우병 때도 그랬는데 뭐 유모차 부대 아이들까지 앞세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그 북한 방송 보면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저도 북한 가봤는데요. 그 어린 소년단들 네. 뭐 소녀단들 나와서 막 그 정치고 외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이제 그 민주당이 그 북한과 가까운 정권이라 그쪽 테레비를 너무 많이 봤나 보다.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네. 아니 근데 전 정말 이상한 게요. 민주당에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저는 상대적으로 박강원 원내대표 같은 분들은 말이 통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왜 말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 당이 있겠습니까, 뭐. 망가져도 너무 망가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그 대표가 어찌됐든 거취가 정리가 돼야 네. 그렇죠. 여야 간에 또 네. 대통령과도 네. 건전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네.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축구장 5배, 축구장 12배 막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배 앵커님. 만약에 장관자리 줄 테니까 네. 사촌에 팔촌에 조카들까지 다 재산 백지신탁하라. 그러면 가겠어요? 아니 백지신탁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6개월 열에 우리가 주식은 본인과 직계는 주식은 백지신탁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6개월 내에 팔아야 됩니다. 네. 팔지 않으면 기재부에서 대신 팔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팔아야 돼요. 그만큼 그래서 그 주식이 많은 사람들은 장관 자리를 안 가요. 네. 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범위를 이렇게까지 벌려놓으면요. 이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네. 아니 조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내 동생의 재산이 제 재산입니까? 그렇죠.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가짜뉴스. 네. 정말 이거 천벌받을 일이고요. 예. 그리고 그 후쿠시마 오염수. 이것에 대한 폐해는 당장 그 어민들하고 네, 수산업자들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도대체 왜 이렇게 가짜뉴스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네. 이거 이분들이 민생을 생각을 하는 건지 그냥 오로지 내년 총선 때 그 이재명 구하기에 네. 네. 그 전념을 하는 건지. 그런데 이 얘기는 정말 드리고 싶은 게요. 민주당에도 괜찮은 국회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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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요. 그분들이 대부분들이 다선 의원들이세요. 네. 근데 이번에 혁신위에 보면 다 물러나라 그러지. 그분들은 다 물러나라 그러고 초선들. 그러니까 개딸들이 지지하는 네. 그 친명들만 네. 남아라 이런 네. 얘기겠죠. 근데 이제 초선들이 다 사고 친 거 너무 잘 아시죠. 네, 그렇죠. 네, 김남국 의원, 뭐 장경태 의원 네. 또 그 잘 아시다시피 비례인 김의겸 네. 또는 뭐 양용원 의원 네. 정작 사고 친 사람들은 다 저기 철험의 소속들이 네. 많고요. 네. 그리고 다 초천 아니면 비례대표예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 당을 지켜온 오히려 다선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본말이 전도돼도 그러니까요. 이게 세입자가 집주인 보고 나가라고 하는 꼴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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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네.